지금 이제 코르토 UX 낚싯대에 타가지고 한 세 번 정도 던지니까 던지는 감을 알겠고 첫 번째 입질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형 낚싯대인데 뭔가 스치듯이 만지듯 지나가는 입질들도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확실히 전용대라서 그런지 입질감 자체가 다르고 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격이 10만원 중반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대의 의미가 확실합니다. 뭐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런 것들이 설마 싶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요거 잘 샀다 싶습니다. 지금 기분 좋아. 일단 첫 전갱인 여기서 잡았습니다. 어디냐면은 자 이거 테다피싱 앞인데